한 건을 갖고 돈을 벌었다. 부동산 하나를 사서 아 돈 좀 벌었다. 이거 은근 많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뭘 샀는데 나 얼마 벌었어. 피가 얼마 붙었어. 은근 많습니다. 꽤 많아요. 아니 심지어는 어느 시즌에 분양받은 무슨 아파트는 무조건 거기 뭐 3,000세대면 3,000세대 다 돈 벌었어. 맞죠? 근데 부자는 극히 드물죠? 신기하죠? 돈은 벌었는데 부자는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책 보고 계세요? 책 선정하셨어요? 했어요? 네. 혹시 저랑 같은 책 보고 계시는 분? 아,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한 2016년인가에 처음 나왔을 때 봤어요. 본 건데, 사실 봤다고 해서 기억나지도 않고, 그리고 좀 다른 의미로 제가 독서를 하자 그러는 거니까, 하루에 10페이지 보면요, 1년이면은 몇 페이지죠? 3,600페이지예요. 200페이지를 기준으로 한 18권 정도 볼 거예요. 10페이지만 봐도 하루에. 근데 우리 목표가 12권이었잖아요. 12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은 실천이라고 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음 먹기 달렸어요. 달렸고 제가 여기서 하나만 또 딱 하나만 안내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너무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자 이거는 뭐 교육이랑은 관계없지만 여러분들 잘 새겨 들어보세요.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말을 하네요. 성공의 정도가 자기 개발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에 따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궁금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우리 원장님께 어느 분이 원장님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원장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먼저 인간이 되래요. 근데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경지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죠. 돈 쫓아가면은 돈 못 번다고. 쫓아오게 하라고. 딱 이거 아닙니까? 약간 내가 약간 질이 낮게 표현했지만 자기 개발의 정도가 성공을 넘어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성공이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 이거 정말 좋은 멘트 같아요. 원래 이런 얘기가 있었긴 있었지만 한 건을 갖고 돈을 벌었다. 부동산 하나를 사서 아 돈 좀 벌었다. 이거 은근 많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뭘 샀는데 나 얼마 벌었어. 피가 얼마 붙었어. 은근 많습니다. 꽤 많아요. 아니 심지어는 어느 시즌에 분양받은 무슨 아파트는 무조건 거기 뭐 3,000세대면 3,000세대 다 돈 벌었어. 맞죠? 근데 부자는 극히 드물죠? 신기하죠? 돈은 벌었는데 부자는 아니야. 자, 내가 원칙이 없이 그냥 어떤 걸 사서 부자 한 건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거는 안 돼요. 근데 안 된 거는 말을 안 하지. 그 다음 것도 되죠. 그럼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하면서 이거를 대입을 굳이 하자면 돈 벌었대. 돈 벌었나 보다. 뭐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만나면 똑같이 사세요. 왜냐? 특별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작은 실천은 여러분의 자기 개발의 가장 기초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